당장 먹을 게 없어서 절도를 하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생계 위기에 처했다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음식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주환 기자입니다. 지난달 초 인천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15,000원이 든 성금 모금함이 도난당했습니다. 모금함에 손을 댄 여성은 배가 고파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실업자는 1년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런 생계형 범죄가 8%나 늘었는데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줄이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.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해 즉석밥과 반찬거리,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네요. 그냥 감사하죠. 이 어려운 시기에. 가서 이제 주변 식구들 해서 먹는다는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. 광명과 성남, 평택 세 곳에 이어 이달 안에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부족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채우게 되니까 그냥 오시면 다 드세요. 그냥. 기존 복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. 그러나 일각에선 어려움이 크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. 실제로 최근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외제 승용차를 탄 모녀가 나타나 도시락을 타가는 장면이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. 이번 경기도의 시도가 선심성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안정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. SBS 한주환입니다.